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려면 총 들어가는 비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진짜 예쁘시네요. 네,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이제. 가셔가지고. 네. 이제 애물 마치시러 가셔서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가시죠. 손 잡으면 안 되고. 목사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스킨십을 피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외물을 마치러 시장에 좀 오게,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우즈벡 여성 같은 경우는 금을 되게 좋아하고 소중히 여겨요. 여성분이 원하는 이제 금이 있잖아요. 네. 스타일을 사줘야 됩니다. 저희가 업체에서는 1000불에서 1200불 한도 내에서 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쪽에 재래시장에 온 이유는 그나마 저 금이 조금 쌉니다. 다른 데 비해서. 큰 상점 가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격이 좀 비싸서 이쪽으로 옵니다. 네, 가시죠. 신부님이 원하는 거, 1000불에 1200불 정도 선에서 애물을 마치니까 신부님이 원하는 스타일 있죠. 그거를 사주시면 됩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신랑분께서 네. 화상 통화할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굳히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데도 네, 어색함이 없네요. 신랑님께서 사진 보시고 여성분의 사진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화상 말씀 보실 때까지 해서 거의 한 60% 70% 결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한국에서 네. 화상 통화로 이렇게 먼저 보셨었잖아요. 네. 그때 느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가요? 우선 만났을 때는 그 느낌은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때도 좀 설렜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설레요.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40캔에서 남한강 오기까지 여행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결혼하러 왔구나. 제 신부를 만났구나. 지금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냥 별로 안 무거워요. 그래요? 그냥 네, 본 것만. 오케이. 외암처럼 이사님, 근데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려면 총 들어가는 비용 좀 설명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총 비용까지는 신부님이 들어오기까지 한국에 가정을 다 포함해서. 여기서 잠깐,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거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고가 서비스 가입 없이 이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비용 한 3,500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3,500에서 4,000만원? 예, 맞습니다. 3,500에서 4,000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이제 업체에 드는 비용은 2,500만원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신랑 항공료라든가 신부님 들어오시는 항공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비자 서류 모든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이고. 예. 나머지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은 뭐냐면, 우즈벡은 이제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지참금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3,000불에서 5,000불 정도가 지참금으로 장인 장모님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물비가 1000불에 12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한국에 나오시려면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500달러 정도 비용을 드리고 500달러 정도? 예, 생활비라든가 어떤 비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탈 비용이 3,500만 4,000만 들어갑니다. 아, 3,500에 4,000만 원만 딱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 더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신랑분들이 저희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원하는 해주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부님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돈도 많이 막 드리고 막 해서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랑 신부님이 잘 결혼식을 하셨는데 신부님이 또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거짓말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신랑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면 현지에는 저희 통역들이 다 확인해서 실적으로 그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신부님이라든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 비용이라든가 생활비 전달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신랑님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신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물론 돈을 써야 되겠죠. 네. 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비용은 1,209달러인데 네. 1,200달러 일단 DC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 DC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0달러까지는 아닌데 언제 얼마까지 연락하셨어요?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9달러 DC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보를 드리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금은 네. 한국에서 매입이 안 된답니다. 어, 왜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금이 희석이 거의 뭐 한 50% 60%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때문에 그거 참고로 아시고 한국 가셔가지고 이거 파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네. 신랑분들이 갖다 팔고 네. 이거 팔고 돈을 보태가지고 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애초에 안 팔린다? 예, 아예 그냥 꿀팁이네요.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예물이니까 네, 좋은 의미죠 사실은. 평생 네. 동안 돈 달라고. 어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예.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저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타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걸 한다고 합니다. 아 다른 나라 분들이. 다른 나라 분들이 빵을 사고 이제 그 뭐 갖다 음료수라든가 이런 뭐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처갓집 방문합니다. 아 근데 아까 신랑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주시려고 준비 많이 해오셨던데. 많이는 아니고요. 장모님께 드릴 화장품이랑 아내한테 화장품 아... 뭐 그리고 부채 그리고 바다에 가본 적이 많이 없어서 많이 준비하셨네. 보통 이렇게 준비 안 해오시는데 준비를 네.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도 그냥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우즈벡 분들이 와가지고 결혼했던 이야기 같은 것도 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서도 우즈벡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예전에 싱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참고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우즈벡 여성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선물 받으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어쨌든 사이벤 사람이 됐으니까 뭘 가져가든 당연하죠. 선물은 어떤 마음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어디가?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진짜 예쁘시네. 사람이 엄청 많네. 네. 여기 한 재래시장인데요. 되게 네. 싸고 되게 맛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신랑님이 처음으로 처갓집 인사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사갑니다. 최대한 많이 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신랑님께서 결혼하셔가지고 합방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부 집에서 신랑님한테 신부님 잘 부탁한다고 선물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처갓집을 바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지금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그냥 우선 처가에서 만족할지 우선 이 걱정이 살짝 있고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발레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들 가지고 가면은 맛있게 드셔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맛 좀 보세요. 러시아 초콜릿입니다. 아. 아주 유명. 되게 많이 샀네 생각보다 그쵸? 있죠. 60만 원 선물. 어디 있어? 제가 또 예, 진짜 많이 샀어요. 여기는 이제 남한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토다라는 시골입니다. 여기. 아버지. 네,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시고